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연애 스케치, 정비석 선생님의 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이 쓰여진 시기가 60년대인데요. 황혼에 접어든 한 남자의 연애담입니다. 아직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해 있던 사회라 여성 폄하 가치관이 작품 전체에 흐르고 있고 아내 이외의 불륜관계를 맺어도 당시의 남성들에겐 그다지 윤리적으로 문제시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연애 과정 1년의 흐름이 참 순수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본 소설의 내용은 뚜렷한 희비극이 일어나지 않아 덤덤하게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일면 유치하기도 하지만 당시의 성문화와 남녀관계의 풍속도를 엿볼 수 있어 잔잔한 미소를 띠게 합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여유로운 시간 되십시오. 민회, 지연이, 정비석. 여자의 인상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처음 만났을 때에는 무척 좋아 보이다가도 오래 사귈수록 싫어지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처음 대했을 때에는 별로 신통하지 않아 보이다가도 사귈수록 정이 드는 여자가 있다. 요리집 산호장의 최명옥 마담은 후자에 속하는 여인의 한 사람이었다. 영화 감독 현동호가 산호장에 자주 드나들게 된 것은 그의 막역한 친구인 한일준 때문이었다. 한일준은 최 마담과 동업자인 김경숙 마담과는 이미 남이 아니어서 둘이 만났을 경우에는 현동호를 가끔 산호장으로 끌고 갔었고 현동호도 자기가 술을 살 경우에는 친구의 기분을 생각해서 일부러 산호장으로 가곤 하였다. 현동호도 김마담을 그 전부터 아는 사이인데다가 김마담은 현동호가 애인의 친구라고 해서 각별히 친절하게 대해주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현동호는 최마담이 그 전에 어느 요리집에 나갈 때 한두 번 만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산호장에 드나들게 되면서부터는 그 역시 김마담과 동업을 하는 마담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다. 최마담은 현동호의 첫인상에 그처럼 희미한 존재였던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현동호는 산호장에 드나들면서도 최마담은 눈도 거들떠 보지 않고 오히려 미소라는 색시를 좋아해 술에 취하면 그를 옆에 불러앉혀놓고 마구 포옹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맹렬한 키스를 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현동호가 미소를 진심으로 좋아했기 때문이라기보다 50곡의 황혼기로 접어드는 현동호 자신의 고독감에서 미소의 20대의 무성한 청춘과 풍만한 육체에 형언하기 어려운 향수를 느꼈기 때문인지 모른다. 아니, 그보다도 미소는 현동호의 영화 팬의 한 사람이어서 미소가 무성한 청춘과 풍만한 육체를 가지고 현동호를 적극적으로 유혹했기 때문에 현동호는 피동적으로 미소와 접근한다는 것이 남자의 적극적인 본성에서 그와 같이 노골적인 태도로 나왔던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러한 관계로 해서 50을 눈앞에 바라보는 현동호도 20을 가한 넘은 미소호와 술자석을 같이 하게 되면 거의 주책이 없을 정도로 애모와 포옹을 즐기고 있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이날 밤도 한일중과 단둘이 산호장에 놀러간 현동호는 술이 거나하게 취한 김에 언제나 모양으로 미소호를 부둥켜 안고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고 보니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는 최마담이 경멸과 조소의 눈초리로 현동호를 말없이 쏘아보고 있었다. 그것은 경멸과 조소에 넘친 눈초리이면서도 어찌 보면 질투하는 눈초리 같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면 나이 살이나 먹은 늙은 것이
저 비린내 나는 어린아이한테 주책 바가지를 떨고 있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선인 동시에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를 당한 데서 오는 분노의 시선 같기도 했던 것이다. 현동호는 최마담의 그처럼 복잡한 시선을 전신에 느끼는 순간 가슴에 비수를 찔린 듯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무언의 비난에 넘친 그 시선이 이상하게도 인상적이어서 최마담이란 저렇게도 아름다운 눈동자의 소유자였던가 하고 새삼스레 놀랐다. 단순히 용모만으로 따지자면 최마담은 얼굴이 갸름한 데다가 눈이 약간 작은 편이었고 게다가 입술이 날렴해서 어디로 보나 찬바람이 쌩쌩 일어나도록 쌀쌀해 보이는 편이었다. 아니 단순히 쌀쌀해 보이기만 한다기보다 비위에 틀리는 일이 있으면 발가락 끝이라도 물고 늘어질 듯이 야무져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처럼 야무진 최마담이 경멸과 조소의 눈초리로 쏘아보는 바람에 현동원은 그 눈초리와 부닥치는 순간 가슴이 뻐근해오도록 감격스러운 아름다움을 그 눈초리에서 발견하였다. 현동원은 직업이 직업인 만큼 과거에도 허다한 여성들과 애정관계를 맺어왔고 또 수많은 여성들과 사귀어왔지만 여자의 눈초리에서 그처럼 인상적인 충격을 받아보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시선과 시선이 부딪힌 시간은 지극히 짧은 순간이었지만 가슴에 아로새겨진 눈동자는 지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현동호는 그 순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성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머리에 떠올랐다. 일단 그런 생각이 떠오르자 현동호는 지금까지 아무런 애정도 없이 미소와 함부로 혹작질을 하고 있었던 일이 부끄럽도록 뉘우쳐지기도 하였다. 그날 밤은 아무 얘기도 아니하고 그냥 헤어졌다. 그러나 현동호는 집에 돌아왔어도 최마담의 냉철한 아름다움이 좀처럼 잊혀지지 않아 이불 속에 누워서도 몇 번이고 몸을 뒤채이며 어떡하면 미소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최마담과 접근해 볼 수 있을까 하고 혼자 애를 태웠다. 이튿날 점심때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현동호가 서재에서 이제부터 감독할 시나리오를 읽고 있노라니까 한일순이가 사업관계로 급히 상의할 일이 있노라고 하며 집으로 찾아왔다. 그리하여 용담을 끝마친 뒤에 한일준은 현동호를 보고 자네는 요새 산호장 미소오한테 완전히 녹아버렸대거려? 하고 농담을 걸었다. 현동호는 그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아니야,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여자는 미소오가 아니라 최마담일세. 여보게, 이왕 자네 만났으니 이제부터 산호장에 점심이나 먹으러 가세.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한일준이가 찾아온 것을 천재이루로 생각해 최마담을 만나러 가려는 것이었다. 한일준은 그 소리를 듣자 아연실색하였다. 뭐? 자네가 미소오보다도 최마담을 좋아한다고? 자네 언제부터 마음이 그렇게 변했는가? 언제부터거나 그런 것은 알 바 아니니 이제부터 산호장에 점심 먹으러 가산 말이야. 현동호는 한일준을 억지로 끌고 나왔다. 이윽고 두 사람이 산호장에 도착했을 때였다. 현동호가 먼저 현관 안으로 막 들어섰는데 우연하게도 최마담이 방에서 나오다가 두 사람은 시선이 딱 마주쳤다. 그것은 우연한 일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현동호에게는 그 우연이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도 하늘이 두 사람의 장례를 위해 축복의 계시를 베풀어 준 것만 같아 소년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 최마담. 형군이 최마담이 보고 싶어서 오자고 하더니 마침 문 안에 들어서자마자 최마담이 나타나는군 그래. 이것도 우연하지 않은 일인데
한일준도 현동호와 똑같은 예감을 느꼈던지 복도로 올랐으며 그런 농담을 하였다. 그러나 최마담은 의외에도 냉담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방으로 인도하고 나서 현 선생님은 미소가 없어져서 오늘부터는 저희 집에 놀러 오실 재미가 없으시겠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 소리에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현동호였다. 아니, 놀랐다기보다는 그처럼 천만다행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왜 미소호가 오늘부터 이 집에 안 나오게 되었소? 하고 물었다. 아니요, 시골에서 데리러 와서 오늘 아침 시골로 내려가 버렸어요. 말만 들어도 섭섭하시죠? 아, 그거 참 천만다행이요. 사실은 최마담이 좋아서 오늘은 최마담을 만나러 오면서도 미소 때문에 어떡하나 싶었는데 잘 되었군 그래. 아이 참, 농담이라도 그런 무성한 말씀은 그만하셔요. 제가 아무리 못난 여자라도 남의 대용품 노릇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한일준이가 한자리 다가오며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친구네 집에 가서 들은 얘긴데 이 친구가 실상은 최마담이 좋다는 거야. 오늘도 그래서 최마담을 만나러 온 길인걸. 마침 미소가 없어졌다니 그것도 우연하지 않는 일이요. 형군하고 최마담하고는 무슨 사고가 생기고야 말겠는걸. 하고 반주를 놓았고 김마담도 덩달아서 최마담도 말은 안 하지만 내심 현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고 베이스를 넣었다. 그러나 최마담은 여전히 냉담한 표정으로 언니는 별소리를 다하오. 내가 언제 현 선생을 좋아한답디까? 하고 나무랬다. 사태가 그렇게 되고 보니 현동호는 그 이상 접근해 볼 재주가 없었다. 한일중과 김마담이 옆에서 현동호를 아무리 죽여 올려도 최마담은 끄떡도 안 하였다. 현동호는 어쩐지 그지없이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방에도 손님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마담이 현동호의 방에 꾸준히 앉아있다는 점이었다. 김마담이 그 방에만 꾸준히 앉아있는 것은 한일준이라는 애인이 왔기 때문이지만 최마담도 꾸준히 앉아있다는 것은 현동호가 그다지 싫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보아도 좋은 것 같았다. 또 하나 기특하고 고마운 것은 현동호의 질문에 최마담이 대답을 순순히 하는 점이었다. 최마담, 나이가 몇 살이요? 31살이에요. 결혼했던 경험이 있겠지? 나이 31살에 결혼도 못해보았을라고요? 남편은 6.25 때 납치를 당했소? 아니요, 뜻이 맞지 않아서 헤어졌어요. 그럼 아이도 있겠구려. 9살짜리 계집애가 하나 있어요. 놀랍도록 솔직한 대답이었다. 현동호는 그 솔직한 대답이 한없이 고마웠고 또 그와 같은 순진성에 무한한 감격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날부터 현동호는 거의 저녁마다 한일준을 끌고 산호상을 찾아갔다. 저녁만 되면 최마담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못 배겨날 지경이었던 것이다. 최마담의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도 마음이 들뜨는 것일까 하고 현동호는 스스로를 비웃어 보면서도 마음과 몸이 한꺼번에 산호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산호장에는 노래를 잘 부르는 색시가 두어 명 있었다. 현동호는 술이 취하면 그들의 노래를 듣기를 좋아하였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최마담 들어도 노래를 한 곡조 들려달라고 애원하듯이 부탁하였다. 그러나 최마담은 노래를 부를 줄 모르노라고 하며 끝끝내 부르지 않았다. 현동호가 산호장에 자주 드나드는지 한 달이 넘었을 무렵이었다. 하룻밤은 최마담이 다른 방 손님들을 응대하느라고 현동호의 방에는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다. 현동호는 최마담의 애인이 왔는가 싶어
내심 형용하기 어려운 열등감과 고독감을 느끼며 다른 여자들과 건성으로 떠들고 있노라니 최마담은 11시가 넘었을 무렵에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왔다. 현동원은 최마담이 다른 방 손님들을 상대로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모양을 보자 불길 같은 질투를 느꼈다. 그래서 본체도 아니하고 다른 색시들 들어 노래를 부르라고 재촉하니 최마담은 현동호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시키지도 않은 노래를 자진해서 부르기 시작했다. 전에는 노래를 불러보라고 애원을 하여도 못하노라고 잡아대던 그녀가 그날 밤은 시키지도 않는 노래를 흐느껴 우는 듯한 목소리로 다음에서 다음으로 연달아 불렀던 것이다. 그야말로 가슴에 뭉쳤던 서름이 취중의 노래를 통해서 울려나오는 듯 서글프고도 처량한 노래였다. 노래를 부를 줄 모른다더니 최마담이 오늘 밤은 웬일이야? 현동원은 저기 놀라며 물었다. 그러나 최마담은 그런 질문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눈을 감은 채 자꾸만 노래를 불렀다. 그러다가 그 노래가 점점 처량해 가더니 급기야는 울음이 섞여 나오다가 마침내는 현동의 무릎 위에 정신없이 푹 쓰러지며 흑흑 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너무도 의외의 행동에 좌중은 깜짝 놀랐다. 한일준이랑 색시들이랑 모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최마담이 웬일이야? 다른 방에서 무슨 불쾌한 일이 있었던가? 언니 왜 그래? 저 언니가 몹시 취했나 봐. 하고 제각기 한마디씩 물었다. 그러나 김마담은 최마담의 심정을 알고 있는지 현동호를 보고 현 선생님은 얌전한 최마담을 왜 미치게 만들었어요? 현 선생님은 최마담을 미치게 만든 책임을 지셔야 해요. 아시겠죠? 오늘 밤 최마담이 왜 취했으며 지금 현 선생님 무릎에 쓰러져서 왜 울고 있는지 현 선생님만은 아시겠죠? 하고 따지듯이 말하는 것이었다. 현동원은 물론 김마담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모든 것을 그 순간에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기에 흐느끼 오는 최마담의 덩어리를 정답게 쓰다듬어주며 차일처럼 퍼뜩이는 행복감을 가슴 그득히 느끼고 있었다. 이날 밤 집에 돌아온 현동원은 최마담의 흐느끼 울던 모습이 눈앞에 자꾸만 떠올라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흐느껴 우는 듯한 그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귀에 울려오고 무릎 위에 쓰러져서 어깨를 들먹거리던 진동이 지금도 그냥 계속되는 것 같아. 그가 눈앞에 있기만 하면 어스러지도록 껴안고 싶은 충동을 맹렬히 느꼈다.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내가 이래서 될 말인가? 현동원은 옆에서 무심히 자고 있는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자기 반성도 해보았다. 그러나 아내가 있다는 것과 최마담을 사랑한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이 생각되었다. 여자의 애정은 하나밖에 없어도 남자의 애정은 아내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이론이 머리에 떠오르며 무턱대고 최마담이 그리웠던 것이다. 이튿날 현동원은 조반을 먹고 나서 시나리오를 수정하려고 책상에 마주 앉았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최마담 생각이 꽉 차 있어 일이 손에 붙지 않았다. 현동원은 참고 견디다 못해 산호장으로 전화를 걸어 최마담을 불렀다. 최마담이요? 나 현동원데 지금 나 좀 만나줄 수 있겠소? 어디서 만나 뵐게요? 최마담의 어조는 오히려 냉담하게 들릴 정도로 담담하였다. 지금부터 15분 후에 산호장 앞으로 갈 테니 그 시간에 골목 밖에 나와서 기다려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현동원은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오자 택시로 달렸다. 약속 시간보다 2분가량 이르게 약속 장소에 나타났건만
최마담은 핸드백을 들고 한길에 혼자 서서 기다리고 있었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벌써 댁에서 나오시는 길이세요? 오고 가는 말은 지극히 간단했으나 마음속으로 주고받는 정은 이미 10년 지기와 같은 심정이었대. 현동호가 지나가는 택시를 멈춰 세우고 문을 열어잡자 최마담은 말없이 차에 올랐다. 뒤 극장에 영화 구경을 가요. 영화 구경이요? 최마담은 이제부터의 행동일체를 현동호에게 맡기고 자기는 무조건으로 복종하겠다는 듯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극장에 나란히 앉아 영화 구경을 할 때에도 최마담은 그린 듯이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현동호가 손을 가만히 붙잡았을 때에는 자기도 붙잡힌 손에 힘을 주어 마주 잡으며 현동호에게 소녀처럼 가느다란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일종의 무언극으로서 소녀같이 천진스러워 보이는 그 미소가 도저히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사랑의 맹세 같기도 했던 것이다. 이윽고 극장을 나온 것은 오후 2시 경이었다. 현동호는 물론 그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최마담 역시 그냥은 헤어지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다. 이제부터 어디로 갈까? 어느 호텔로 가서 조용히 얘기라도 할까요? 호텔은 싫어요. 그런 가보지도 않은 호텔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요? 최마담은 날카롭게 고개를 흔든다. 호텔에 한 번도 못 가보았단 말인가? 어머, 그런 데를 무엇하러 가겠어요? 요리집 마담쯤 되면 마음에 맞는 남자와 함께 호텔에 드나드는 경험이 많을 법하건만 최마담은 호텔 소리만 들어도 기겁을 하게 놀란다. 그리고 그 놀라는 표정이 소녀같이 천진스러운 그의 천품과 어울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었다. 이 여자는 비록 요리집을 경영할 망정 의외에도 순진한 여성인가 보구나. 현동호는 그러한 감격을 느끼며 호텔이 싫으면 신흥사로 놀러가면 어떻겠소? 하고 물었다. 네, 교회라면 괜찮아요. 두 사람은 이내 신흥사로 택시를 몰았다. 일요일이 아닌 오후의 신흥사는 인적이 고요하도록 조용하였다. 현동호는 전에 한두 번 놀러온 일이 있었던 요리집 별장으로 찾아들었다. 뒤에는 산이 막히고 앞에는 요리집이 돌아앉아 완전히 별세계를 이룬 별당이었다. 현동호는 방 안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팔을 벌려 최마담을 포옹하였다. 그러자 최마담도 그래주기를 몹시 갈망하고 있었던 것처럼 허리를 와락 껴안으며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명옥이가 벌써부터 좋았어. 거짓말. 현 선생님은 미소호를 좋아하시면서 미소호가 없으니까 대용품으로 저를 농락하시는 것이 뭐예요? 천만에, 내가 그렇게도 바람둥이로 보여요? 사실이지 뭐예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좋아서 현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좋아요. 이렇게 현 선생님의 품에 안겨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스러운걸요? 최마담은 마냥 행복스러운 듯이 현동호의 뺨을 정답게 어루만지며 소녀처럼 소근거린다. 현동호는 그러한 최마담이 깨물어먹고 싶도록 귀여웠다. 이봐, 명옥이, 나는 가면도 거짓말도 아니고 진정으로 명옥이가 좋아졌어. 현동호는 최마담의 허리를 어스러지도록 껴안으며 말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이기도 하였다. 그 증거로 현동호는 진정으로 좋아하는 여성에게는 언제든지 해라를 하는 말버릇이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 그게 정말이세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미소를 맹렬하게 포옹하던 광경을 내 눈으로 너무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남자들이란 좋아하지 않는 여성에게도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잖아.
아무래도 좋아요. 나만은 현 선생을 진심으로 좋아하니깐요. 최마담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현동호의 목을 껴안기와 동시에 키스를 퍼붓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애욕과 애정에 무더니도 굶주린 여성같이 맹렬한 포옹이었다. 이윽고 두 사람이 정열의 불꽃을 피운 뒤였다. 최마담은 자리에 누운 채흰 머리칼이 약간 섞여 있는 현동호의 머리를 정답게 쓰다듬어 주며, 현 선생님은 머리에 흰 머리칼이 꽤 많으시네요. 현 선생님은 젊었을 때 연애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하고 속삭이듯이 물었다. 글쎄, 젊었을 때 연애 못 해본 사람이 있으려고? 아니야, 현 선생님은 특별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뭘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연애의 경험이 많지 않고서는 영화에서 연애 심정을 그렇게까지 잘 그려내실 수가 없잖아요. 명옥이는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는군 그래. 명옥이는 요리집 마담이니까 연애를 많이 하기로 마련이면 최마담이야말로 굉장했을 게 아닌가? 그야 물론이죠. 나는 연애를 100번도 더 해본걸요. 최마담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거짓말한 것이 와락 겁이 나는지, 내가 요리집 마담이니까 아마 누구나 연애를 굉장히 했으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요리집에 있다고 연애가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아세요? 연애를 하자고 덤벼드는 손님들을 모조리 상대했다면 100번도 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연애는 죽어도 싫어요. 장사를 해먹자니까 손님의 비위를 안이 맞출 수가 없기는 하지만, 싫어하는 손님이 뻔뻔스럽게 덤벼들면 저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마구 내쏘아주는걸요. 그러니까 손님들은 저를 천하에 둘도 없는 깍쟁이라는 거예요. 고향이 안성이고 보니 유명한 깍쟁일밖에. 아이, 선생님도 고향이 안성이라고 누구한테나 깍쟁이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싫은 사람에게나 깍쟁이 노릇을 하지. 좋은 사람한테야 어떻게 깍쟁이 노릇을 하겠어요? 안성 깍쟁이도 마음만 맞으면 무엇이든지 함부로 퍼준단 말인가? 그동안에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노? 현동호는 최마담의 과거 연인들에게 대해 은근히 질투감이 느껴서 다시 물었다. 그런 사람이 백 사람도 넘었다니깐요. 최명옥은 명랑하게 웃고 나서 농담일망정 그런 말한 것이 뉘우쳐졌는지 이내 진실된 표정을 지으며,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연애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줄 아세요? 더구나 나는 요리집에 나온 지 3년밖에 안 되는걸요. 하고 암암리에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다. 연애의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그럼 나하고는 조건이 맞는단 말인가? 아이, 몰라요. 최마담은 어린아이처럼 눈을 흘기며 날카롭게 나무라고 나서 현 선생님이 어린애 같은 미소를 마구 껴안고 주책을 떨 적에는 늙은이가 무슨 주책 바가지를 저렇게 떨까 하고 현 선생을 얼마나 미워한 줄 아세요? 그처럼 미운 사람을 어째서 좋아하게 되었누? 처음에는 밉던 양반이 어째서 점점 좋아지게 되었는지 그건 나도 몰라요. 내가 미쳤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아마 무슨 인연일 거예요.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는걸. 나도 40이 넘으면서부터는 여자라면 만났다 헤어지면 그뿐이어서 그립다는 감성을 통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번 명옥의 경우에는 먼 옛날에 첫사랑할 때처럼 무턱대고 그리워서 못 견디겠단 말이야. 현 선생님도 이번이 마지막 연애이실 거예요. 흰머리가 이렇게 많은데 이제 또 무슨 연애를 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나하고 멋진 연애 한번 해보세요. 네? 최마담은 현동의 머리를 휘집어 보며 정답게 소근거린다.
그 어조며 그 태도가 안타깝도록 정겨워 현동원은 죄마담을 으스러지도록 품어 안았다. 이날 밤 현동원은 신흥사에서 8시가 지났어야 최마담과 함께 산호장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이 현관으로 나란히 들어서는 것을 김마담이 보고는 무슨 눈치를 채었는지 상글상글 웃으며, 현 선생님, 어서 오세요. 최마담은 어딜 갔다가 이제야 돌아오는 거야? 하고 물었다. 그러자 최마담은 김마담에게 뜻 있는 미소를 보내며, 언니, 난 오늘부터 최마담이 아니라 현마담이야. 이제부터는 나를 현마담이라고 불러줘요. 하고 응석이라도 부리듯 말하였다. 김마담은 그 소리를 듣자 동그라니 놀라는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어머, 그래? 최명옥이가 현 선생한테 정말 미쳤나 보지? 현 선생님, 최마담처럼 얌전한 여자를 왜 바람을 내놓으셨어요? 이제는 정말 책임지셔야 해요. 남의 연애에 왜 쓸데없는 간섭을 하는 거요? 불필요한 간섭은 그만하고 축배 들게 어서 술상이나 차려와요. 현동원은 그렇게 대답하며 최마담의 팔을 끼고 웨딩마치라도 하듯이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날 밤 이후로 현동원은 거의 날마다 산호장에 들렸다. 시간이 바빠 들릴 틈이 없는 날이면 전화를 걸어 최마담의 목소리라도 들었다.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최마담의 코가 약간 메인 듯이 강강한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현동원은 그지없는 행복감을 느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 현 선생님도 이번이 마지막 연애이실 거예요. 흰머리가 이렇게 많은데 이제 또 무슨 연애를 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나하고 멋진 연애 한번 해보세요. 네? 하고 최마담이 애절하게 속삭이던 말이 새삼스럽게 귀에 울려오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이지 그것은 근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순수한 감격이었던 것이다. 아니야, 최명옥은 고작 해야 요리집 마담이 아닌가. 요리집 마담에게는 애인이 몇십 명이 있을지도 몰라. 최마담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손님을 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것이고, 애정이란 몇십 분의 일에 불과할 것이 아니던가. 현동원은 최명옥이가 하도 그리울 때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웃어 보기도 하였다. 요리집 마담이라면 그것이 보통이기도 하다. 영업정책상으로도 그것이 필요한 술책일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마담들이 그와 같은 가면의 연애를 하고 있더라도 최명옥만은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았다. 현동원은 로케 헌팅 관계로 경주지방에 4, 5일쯤 다녀와야 할 일이 있었다. 길을 떠나기 2, 3일 전에 최마담에게 미리 알려두기는 했었지만, 정작 출발하는 그날에는 차 시간이 이런 관계로 아무 통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버렸다. 현동원은 경주에 도착해서 로케 헌팅을 돌아다니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녀만 보고 싶어 하였다. 50이 가까워도 그리운 감정만은 젊었을 때와 다름없는지 몸은 경주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서울에 있는 산호장으로만 달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현동원은 서울에 하루라도 속히 올라가기 위해 새벽부터 로케 헌팅을 떠나서 밤 9시가 가깝도록 일을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닷새는 걸려야 할수 있는 일을 이틀 만에 완전히 끝마치고 그날 나차로 서울을 향해 떠났다. 서울에 도착한 것이 저녁 9시. 현동원은 정거장에 내리기가 무섭게 산호장으로 택시를 달렸다. 가방을 들고 현관 문 안에 들어서자 김경숙 마담이 보고 깜짝 놀란다. 어머, 경주 가셨다더니 언제 오셨어요? 지금 막 도착하는 길이요. 현동원은 덮어놓고 복도로 올라서며 말하였다. 최마담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궁금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아직도 2, 3일 후에야 돌아오시리라고 하더니
빨리도 올라오셨네요. 오라, 가방을 들고 오신 걸 보니 대개는 들리지 않으시고 최마담이 보고 싶으셔서 선거장에서 바로 오셨군요. 김마담은 무슨 놀라운 비밀이나 발견한 듯이 상글상글 웃으며 현동호를 안방으로 인도하였다. 마담, 내가 아직 저녁을 안 먹었으니 저녁을 좀 먹게 해주시오. 그리고 얼굴과 손이 온통 먼지투성이니까 물수건도 두어 개 갖다 주고. 물수건 가지고 되겠어요? 방으로 세수물을 떠다 드릴게. 숫제 머리까지 감으세요. 김마담은 현동호를 한 식구같이 여겨 심부름하는 아이들어 세수물을 떠오게 하고는 2층 객실에 올라가 최마담 들어 전화 왔다고 이르라는 것이었대. 그리고 김마담은 현동호의 양복 쪼고리를 받아 걸며 현 선생님이 길 떠나실 때 전화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최마담이 지금 얼마나 노한 줄 아세요? 이틀씩이나 아무 기별이 없으셔서 그저께는 대개 전화까지 걸어보았답니다. 최마담은 전화를 걸어보고 여행 떠나신 것을 알자. 그러니까 임사 있는 남자는 아무리 좋아해보았자 자기만이 손해라고 하며 노발대발했어요. 아침에 급히 떠나느라고 미처 알릴 시간이 있었어야지. 현동호가 그렇게 말하며 대야의 머리를 담그고 머리를 감고 있노라니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이 나더니 최마담의 음성으로 어머나 현 선생님 경주에 가셨다더니 어쩌면 이렇게도 빨리 돌아오셨어요? 하고 감격에 넘친 소리가 들려왔대. 그와 동시에 최마담은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대야에 담그고 있는 현동호의 머리를 자기 손으로 얼른 감겨주기 시작하였다. 김마담은 그 모양을 보자 현 선생님이 소식도 없이 길을 떠났다고 혼자서 길길이 화를 내더니 정작 현 선생님이 나타나니까 화풀이 한마디 못하고 머리만 감겨드리기야 그래? 하고 놀려대었으나 최마담은 머리를 열심히 감겨주며 말없이 떠나셨을 때에는 화가 나서 영영 안 만날 결심이었지만 정작 만나 뵈니까 반갑기만 한 걸 어떡하오니? 하고 대답하였다. 허기는 그럴 거야. 현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신 것도 최마담이 보고 싶기 때문이었을 거니까. 그야말로 두 분이 모두 미쳤군 그래. 미치면 어떠우? 나는 정말로 이대로 미쳐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 최마담은 그렇게 말하며 타월로 현동호의 머리를 닦아주고 나더니 새삼스레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현 선생님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빨리 돌아와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하고 깍듯이 인사를 올린다. 사실 아닌 게 아니라 명호기가 보고 싶어서 벼락같이 돌아왔어. 고마워요 현 선생님. 그러자 김마담은 두 사람을 위해 방에서 나가버리며 현 선생님이 시장하시다니까 빨리 저녁상이나 차려다 드려요. 그러나 최마담은 김마담이 방에서 나가자 저녁 차려올 생각은 아니하고 벼락같이 현동호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서울에 계실 때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려니 싶어 그리움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서울에 안 계시거니 생각하니까 어떻게나 외롭고 쓸쓸하든지 몰라요. 하고 눈물겨운 음성으로 속삭였대. 나 역시 마찬가지야. 나도 명호기가 이렇게 그리운 줄은 몰랐어. 오늘 밤은 호텔에 같이 가서 그동안에 쌓였던 회포를 마음껏 풀어요. 현동호는 힘차게 끌어안으며 말하였대. 좋아요. 당신이 오라는 데면 어디든지 가겠어요. 최마담은 호텔에 가기를 그렇게도 꺼리더니 오늘 밤에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것이었대. 현동호가 저녁을 먹고 났을 때는 11시가 넘었대. 나는 이제부터 호텔로 갈 텐데 아직 손님들이 많아서 명호기는 지금 같이 나가기는 곤란하겠지? 손님은 상관없지만 종업원들 보기에 안 됐으니까
당신이 먼저 가셔서 전화로 불러주세요. 그럼 내가 먼저 가서 전화로 알리지. 현동원은 산호장을 혼자 나와 K호텔에 방을 잡아놓고 최마담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마담은 전화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던지 전화가 걸리기가 무섭게 본인이 대뜸 나왔다. 나야, K호텔 7호실에 있어. 네, 알았어요. 곧 갈게요. 최마담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전화를 받기 무섭게 달려왔는지 20분도 채 안 걸려 호텔에 나타났다. 그는 방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침대에 누워있는 현동호의 가슴 위에 쓰러지듯 엎어졌다. 오늘 밤은 완전히 내 남편이 되어주세요. 네? 하룻밤만이라도 좋으니 나는 당신의 완전한 아내가 한번 되어보고 싶어요. 하고 호소하듯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나서는 몸부림이라도 치는 듯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비비다가 그 다음에는 현동의 머리를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얼굴을 어루만져 보기도 하며 당신이 안 계시거니 생각하니까 서울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몰라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모두가 귀찮고 외롭기만 했어요. 하고 애절하게 속삭였다. 나 역시 마찬가지야. 안성깍쟁이가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도 반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아이 듣기 싫어. 그건 누가 할 소린데 그래요? 당신 같은 늙은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도 좋아졌는지 모르겠어. 정말이지 당신도 이제는 마지막 연애로 알고 다시는 다른 여자하고 연애할 생각 마세요. 그것 하나만은 꼭 부탁이에요. 당신이 만약 이루에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한다면 나는 아예 죽어버릴 테야. 최마담은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는 것이었다. 나들을 연애 못하게 강짜할 생각 말고 명옥이나 마음이 변하지 말아요. 아니에요. 나도 이것이 마지막 연애일 것 같아요. 이렇게도 그리운 일이 두 번 다시 있을 수가 없는걸요? 지금은 그럴런지 모르지만 장래의 일을 누가 알아? 아니에요. 그것만은 맹세할게. 당신도 이것이 마지막 연애라는 것을 나한테 맹세해 주세요. 최명옥은 그렇게 말하더니 새끼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둘이 함께 맹세를 하자고 조른다. 현동원은 서슴지 않고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서로서로 걸어당겼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 같은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현동원은 최명옥과 손가락 맹세를 함으로써 이제는 최명옥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명옥 역시 그러한 맹세에서 한없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황혼기로 접어들어 인생 자체에 허무감을 느끼고 있는 한 사나이의 외로운 영혼과 불우와 고독 속에서 허덕이는 한 여인의 슬픈 영혼, 그 무엇인가를 서로 찾아 헤매이던 두 개의 고독한 영혼이 마주 부딪혀 불꽃을 일으키는 사랑.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라면 한낱 불륜에 불과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인생의 고락을 겪고 난 그들의 불륜에 진실이 있고 인정이 있다면 누가 감히 그것을 불륜이라고 간단히 비웃어버릴 수 있으랴. 불륜이라도 좋고 치정이라 불려도 상관없다. 바야흐로 고갈되어 가던 두 개의 영혼이 우연히도 서로 화합함으로써 거기서 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귀중한 생명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들의 미래의 밤은 물어익은 진실과 애정 속에 끝없이 깊어가고 있었대.